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모범택시 시즌2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10화 마지막에서 김도기의 택시는 폭발합니다. 물론 주인공이 죽을 리는 없죠. 11화 예고에서도 김도기는 멀쩡히 살아있었습니다. 이미 위험을 눈치채고 있었다고 보는데요. 또한 본인을 노리고 있는 건 오나준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렇다면 김도기와 오나준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김도기는 미리 예측을 했던 것인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도기와 장성철은 신문에서 부동산 컨설턴트 강필승이 변사체로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봅니다. 장성철은 지난 일도 그렇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은폐를 하려고 관련자들을 제거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죠. 하지만 김도기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하철에서 노숙하고 있던 강필승을 산까지 끌고 가서 보란듯이 죽였다는 것은 자신을 과시하는 행위라고 해석했죠. 범인은 과시욕을 보이며 즐기는 타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은 이미 범인이 김도기 팀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것도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말이죠. 이 뜻은 악당들의 최종 보스는 이미 시즌1부터 같이 있던 인물이고 그의 핵심 부하는 현재 김도기의 주변에서 같이 호흡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다음 장면에서 김도기와 장성철은 오나준을 만납니다. 이때 오나준은 해맑게 웃으며 오늘 7팀이나 받았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일상적인 대사일 수 있지만 김도기는 말했었죠. 범인은 과시욕이 있다고요. 오나준의 이 말은 김도기가 결국 오나준을 범인 후보로 지목하게 된다는 복선입니다. 오나준이 택시를 몰고 나가자 김도기는 한참을 바라보다 미간을 찌푸렸죠. 이때까지는 조금의 의심이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의심의 시작은 다음 장면입니다. 김도기의 집에 오나준이 커피를 들고 찾아오는데요. 오나준은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도기는 내가 다른 사람 고민을 들어줄 입장은 아닌데 라고 말했죠. 이때 오나준은 빈끗 웃으며 그냥 형님이라면 왠지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아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김도기는 표정이 조금 심각해집니다. 그러면서 오나준은 동생들이 많은데 자꾸만 누구한테 얻어맞고 온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나준이 혼을 내주러 갔는데 동생들을 왜 때렸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앙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알던 사이도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오나준이 선택한 방법은 그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들을 해석해보면 자신의 부하들과 사업들을 김도기가 박살내고 있다는 뜻이었죠. 친구가 되고 싶다는 것은 일종의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김도기는 범인은 과시욕이 있는 인물이라고 했어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놓고 김도기를 도발하는 오나준의 모습에 김도기는 강력한 범인 후보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나준은 이렇게 김도기에게 돌려 말했지만 김도기는 단칼에 끊어서 말했습니다. 애초부터 친구 관계가 될 수 없는 사이라고 했죠. 또한 그 사람은 계속해서 동생들을 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도기는 악당들과 타협하지 않고 본인의 길을 계속 가겠다는 뜻이었죠. 김도기는 오나준에 대한 의심을 점점 확신으로 바꿔나갑니다. 그리고 최후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김도기가 있는 병원에 찾아온 오나준. 오나준은 병문안 때문에 왔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김도기는 이때부터 날이 서게 되죠. 김도기는 오나준에게 물었습니다. 그 친구랑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자 오나준은 살며시 미소를 보이며 형님 말이 맞아요.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네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김도기는 이제 오나준 본격적인 행동이 있겠다는 예상을 하게 되었죠. 오나준은 간단하게 사고사로 위장할 수 있는 김도기의 택시를 선택하게 되었고 김도기는 이미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김도기와 오나준의 장면들을 되짚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오나준이 김도기가 죽지 않은 것을 빨리 알아챌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